여러분, 어느새 벌써 9월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랄 것 없이 일정한 수명을 마치면 다 숨을 거두고 이 세상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도 단 1초도 정지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간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또 이 시간이라는 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시간을 구원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또 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은 먼저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을 진리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 시간은 원웨이예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사단한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원으로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시간을 영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간이 영원으로 이동된다. 여러분, 이 말부터 지금 어렵지요? 그 말 자체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 또 전 세계의 패권 전쟁들, 무역 전쟁들, 하다못해 운동 경기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하면서 순위를 다투는 경쟁. 뭐든지 경쟁이 있고 이겨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학교도 순위가 있고요, 기업체도 순위가 있고요, 어린이들까지도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산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쟁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통인 이 세상, 근데 이 전쟁통인 이 세상이요, 진리의 거풀을 벗기고 보면 세상은 영적인 것을 비춰주는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쟁, 세상에 있는 경쟁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향한 전쟁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스릴 수 있는데 바로 3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됐다. 그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그리고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변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서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더더욱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성경의 맨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새 에루살렘 성, 천국의 본부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심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떠한 전쟁, 어떠한 경쟁보다도 심각한 것이 지금 내 영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쪽으로 눈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 66권의 맨 끝에 있으면서 결론인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이 계시록을 보면 서론으로 1장이 끝나고 나면 바로 2장, 3장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고 타락해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에 그래서 몸담고 계셔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 일곱 교회가 나와요. 2장, 3장.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것은 꼭 세븐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일곱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수,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이 일곱 교회에 똑같이 세 종류의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무슨 말씀을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교회, 또 한 사람 개인교회, 전부 다 하여튼 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똑같이 된다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세 가지가 모든 교회에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일곱 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것은, 네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 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전부 말씀하셔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다 이것이 교회의 공통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맨 처음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라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려. 어떻게 들릴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적용을 안 시켜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 못 시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에서는 물론 나의 지금 고난과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요 말에서 그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버가며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이, 그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이야,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너는 모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도 또 너는 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것입니다. 이 말에도 뭐냐면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고 인생을 끝나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치고 끝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큰 딜레마예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이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돼요. 이겨야지, 이겨야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죠. 이겨야지 추수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매는요, 우리가 배추농사, 호박농사, 무농사, 아 이거하고 비교하지 않을 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추수에 우리가 열매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기는 자 어떻게 이겨서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무엇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이기는 자를 계시록에서 찾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이 앱스트랙트, 축적된 말씀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여럿이지만 오늘은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무게예요. 이 세 가지 무게가 확실하게 서야 우리가 열매로 이거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그것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 기도를 잘 받기도 하고 사명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성취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겨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이긴다라고 할까? 우리가 다 세상에 오감에 속해서 살다 왔기 때문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기는 거로 생각해요. 직장에 승진하는 거, 법정 소속에서 이기는 거, 운동 경기에서 1등하는 거,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런 것이 이기는 거.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렇다고 그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의미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오감에서 살던 이방이었을 때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게 나오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고 뛰어내리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네 이름이 온 세상에 뜰 거 아니냐, 명예를 받을 거 아니냐, 또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언뜻 보면 이거 이기는 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세 개를 다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마귀에게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가 나오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든 나사로, 병든 사람,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무시되고 있는 사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과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사람, 이렇게 비교돼요.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눌어보게 이긴 자 같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부자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성공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겨서 뭐를 얻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누림을 얻고 건강을 얻고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승진을 얻고 이런 게 인건데 성경에 말하는 이기는 것은 뭐를 그럼 얻어내라는 거야? 뭐를 얻어내야 우리가 이긴 자는 진짜로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진행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무엇을 얻어내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기는 자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은 사도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 1, 2, 3서가 메인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요. 조에라고 하는 한국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게 하는 것, 이 조에라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조회라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쪽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삶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이 조회가 일어나면은 생기면 무슨 일이 날까?
조회를 내가 갖게 되면은 나의 속사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자, 조회도 눈에 안 보이고 속사람도 눈에 안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해요. 자, 속사람이 성장해 태어났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건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면 예수님과 결혼할 때까지. 이거는 겉에 우리가 겉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애가 다 컸다라고 하는 징표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다 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날까지 속사람이 큰 것이 추수되는 거예요. 열매되는 거예요. 다 큰 것입니다. 신혼집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혼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 무엇을 이겨서 얻어내는 거냐면 생명을 얻어내는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 생명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것, 싸우는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듯이 싸우는 데는 항상 대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뭐하고 싸우느냐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네 가지하고 이 생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끼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 미혹의 영, 어둠의 영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하고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라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줄 알아야 돼. 이제부터 싸우는 것은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딸하고 싸우고 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직장 상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면서 이 보니까 기술에도 보니까 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붉은 용이 세상 물을 산에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한테 막 뿜어대서 이 여자가 막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뭡니까? 세상이야, 세상. 세상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 또 그 안에 이 정말 산의 아이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하고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추수될 때까지 못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계속적으로 사단이 또 쏘는 게 뭐냐면 죄를 쏘는 것입니다. 죄 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이겨야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사단의 본부가 있잖아요. 사단의 지점이 있잖아요. 지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악과 먹었습니다, 여러분. 뭐요? 내 안에는 선악과 자존심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 요 네 가지가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사단, 세상, 죄, 자아. 요 네 가지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겨가야 돼, 계속적으로. 그래서 7전 8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느 때는 지고 그러면서도 이겨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이 점점 얻어져가지고 내 속사람이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성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세를 별로 믿지 않아, 아유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나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지고 있는 자예요. 지금 뭔가 한참 지고 있는 자예요. 또 예수를 꼭 예수 안 믿어도 돼, 뭐 다른 종교 믿어도 다 각자 다 똑같은 길이 달라,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것이죠. 이거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있는 것, 한참 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같이 내세와 이 땅이 같은 기준인 줄을 알고 이 땅을 사는 것, 그거 진 자예요, 이긴 자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건 여러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자기에게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때 사랑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사람이 성장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에는 열심, 교회일도 열심이지만 자기의 속사람 성장에 무심하게 되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진다니까, 여러분. 지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이제 크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큰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세 가지 무기예요. 여기 아까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주피까지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 이 최고급 신형 무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기는데 이런 것을 다루려면 그 전에 우리에게 여섯 가지의 여러분 기본 것들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쭉쭉쭉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것이 난 자기한테 있는가만 컨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에서 얘기 보면은 일곱 교회를 보면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하고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얘기하고 또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권면과 책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 또 어떤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더욱 충성해라. 어느 교회는 너는 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또 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회개하지 않느냐. 또 너는 네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만 네가 가진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야. 내 가진 것의 가치를 알고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또 미적지근하지 말고 좀 열심을 내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쫙 우리가 알다시피 책망과 권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끝까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고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정말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가 뭔가 잘못됐으면 고쳐. 항상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학자라고 해요. 학자, 학자의 혀, 그리고 학자. 학자라는 것은 러너예요. 러너. 배우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 자기를 고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군데 내가 고쳐?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 내가 직분이면 뭔데? 여러분, 너나 고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벌써 이거 진짜예요, 진짜. 어둠이 찬 사람이에요, 그 전에.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 좋은 말로 변화시키는 거죠. 러너라, 러너. 그래서 러너의 자세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엑소도스 했습니다. 출애굽 했습니다. 정말 신비체험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적도 순간적으로 일으켜주시고 했지만 이것이 시작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기를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는 건데 이삭이 태어났는데 둘이 13살 차이라니까요. 누가 이겨요? 이스마엘이 이겨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해요. 내가 성령 받았다. 그렇지만 바로 성령을 받아서 이제부터 교회는 이제 가끔 나가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습관과 나의 그 인터레스팅한 것들은 다 옛사람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싸움이 있는데 내가 못 이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 성장을 해야 이기죠. 그래도 소년이 그때 난 13살, 14살 뭐 티네이저 정도가 넘어야지 이기지 그전에는 못 이기잖아요. 어른은, 남자 어른을 치면 말입니다. 자, 그렇듯이 바로 내 안에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 사람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영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영혼. 자, 근데 여기 영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한참 성장한 사람이면 영이 아니고서는 영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냥 육을 느끼고 혼을 느끼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영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영입니다. 여러분, 혼은 살았을 때는 육에 붙었다가 죽은 거는 영에 붙어서 영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잔느 기용이라든가 앤드류 머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자기가 영혼육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이런 믿음의 고지에 절대로 못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가 있거든요. 육으로 병에 걸렸다든가 무슨 부상을 당했다든가 또 혼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좌절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런데 나의 혼과 육은 지금 막 고통 중인데 영은 막 그때 큰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나의 혼하고 육은 지금 너무나 배부르고 등 따스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가 보다. 그런데 내 영은 파리해진다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영은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잘 자라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영이 잘 자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과 육만 가지고서 내 믿음이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 일단은 마귀예요, 여러분. 아,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 동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요, 어느 때는 사도바울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를 얻는데 배설물로 이 땅에 그동안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여기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중요한 거지. 우리 삶에 다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놔버려야 된다. 마이가 그걸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시간에 잡혀있는 내 속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외침이에요. 여러분, 너 속사람 커야 돼. 너 사명 감당해야 돼. 이것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아, 내가 남보다 못해서, 아, 내가 남보다 죄가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이면 바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그랬지 정죄하고 낙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는 뭐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키가 또 회개에 있구나 라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자, 대강의 여섯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었고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준비 훈련이 다 된 사람한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세 가지의 최고급 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못 싸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무기를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글자 뭘까요, 여러분? 한 글자로 한다면은 성막을 왜 졌죠? 교회를 왜 졌죠? 성막을 왜 졌죠? 한 글자로 된 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성막을 진 거고요. 교회도 죄 때문에 쓴 거예요. 성막이 교회 전신이죠. 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죄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뭘까 하면은 역시 한 글자예요. 피예요, 피.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벌을 낳고 죄는 저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모든 내면과 허리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한 사람, 다 해결한 그것이 뭐냐면 피입니다. 예수 피죠.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이것이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다 덮었어요. 가상 7원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구속하다,
구원되었다. 리딤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돈을 다 치루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paid off, paid off, pay off. 돈 다 치렀어. 값 다 치루었어. 이렇게 다 치루어졌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다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고, 잡고 있던 이 마귀가요, 내가 물건값을 다 냈는데 물건을 안 줘. 물건값, 돈을 냈으면 물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다 냈는데 물건을 안 주는 거가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지 않으면 아 귀신이 안 나가. 예수님 바로 앞에서도 안 나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울 앞에서도 안 나가고 그냥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쫓아야 돼. 응. 그렇듯이 이게 이제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 어린 양의 피 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죠. 예수 이름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다 나의 내려오는 모든 죄와 내가 갖고 있는 죄, 내려오는 저주는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끝이야, 끝. 자, 그러나 이것이 내 거가 돼야 되잖아. 내 거. 내 거가 되는 데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응. 싸워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표적으로서 그냥 뚝딱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도 있어요. 이거는 표적으로 주는 거야, 표적. 이때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어디로 가라. 너 예수 그리스도는 가라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주시는 거고, 아, 내가 그때는 되는데 왜 요새는 안 되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를 놓고, 예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이미 이기셨어 라고 하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 싸우는 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우는데 이 마귀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 피를 믿냐? 이거 조금 지나면 덤벼요, 금방요. 네가 정말 예수 피를 믿어? 정말 예수 피를 믿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셨다면, 바로 진짜 믿는다면 뭐예요? 내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옵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예수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 피 효과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다 쫓아나지는 거를. 그거를 아니까 뭐예요? 예수님한테 자기 옥합을 깼다고요. 그게 자기의 표가 나잖아요. 여리고성에 기생라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생라합이 붉은줄을 늘어뜨림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붉은줄을 늘어뜨리는 그 집에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형제들을 다 들러오라고 해가지고 여리고성에 다 멸망했는데 이 나합네 가족만 살아났잖아요. 그때 그 붉은줄을 내리는 거, 그냥 우리가 예수 피를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수 피 붉은줄을 늘렸을 때 이 기생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자, 정탐꾼을, 자기 나라를 멸하러 들여온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그거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며 죽음, 당장 죽는 거죠. 뭐예요?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쳐들어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짜로 믿었다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은 우리는 다 이제 다 멸망할 거야. 이거를 진짜 믿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옥합을 깬 여인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놨어요. 바로 기생라합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바로 내 겉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서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면은 이게 이제 옥합을 깬 여인같이 되고 여리고성의 기생라합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말과 정말 꼼짝을 못해. 정말. 그 전까지는 그 말만 가지고서는 까딱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실제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
두 십자가, 예수님이 항상 제가 말씀하잖아요. 두 십자가는 남겨놓고 갔다. 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끝난 십자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어미소 밑에 들어가는 정말 작은 멍에를 끼고 가는 이 어린 소마냥 우리가 겉사람에 죽어서, 그래서 그리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물으세요. 여러분 항상 묻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돼요. 어.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왕으로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 왕자 공주가 왕자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 왕자에 주님이 올라가는 일 해야지 바로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워킹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쓰려면요, 이 어린 양의 피는, 피는 뭐하고 사극이냐면 죄하고 사극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아까 계시록 12장에 읽은 것처럼요, 바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한다는 거야. 이게 사단의 역할. 끊임없이 나를 정죄해요. 어, 너는 부족해. 어, 너는 잘못되었어. 너는 이런 이런 죄를 졌잖아. 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 힘을 갖다가 내가 막으려면 또 하나 내 안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양심입니다.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워킹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때 양심이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뭔가 양심에 걸리면은요 그 일을 꼭 그렇게 해결해 버리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양심에 걸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에 떳떳해 이래야지 이 어린 양의 피를 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마귀가 이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갖다가 이 참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예수 피를 하려고 해도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서 나한테 준비해야 될 거가 바로 이 양심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 전서에도 나눈 것처럼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 어린 양의 피는 내 모든 죄와 과거 현재, 또 어린 양의 피는 나에게 조선시대로는 모든 저주 다 끊었어. 자,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해? 구체적으로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싸움이 필요해.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그 사람이 죽는 것이 필요해. 세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해요? 양심이 떳떳해져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것이 어린 양의 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들을 밤낮으로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참소, 정죄, 이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거는요, 정죄가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에요. 참소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비추어져서 깨달아지는 거라서 회개가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여러분 힘이 나요. 그렇지 않고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고 정말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런 거는 뭐예요? 마귀의 참소야. 참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 바로 정죄 참소, 이 정죄 참소, 비난, 반성, 후회 다 X. 회개예요, 회개.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죽이는 거고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가 이기가 이기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 뭐니까? 겸손한 거하고 자존감이 낮은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 예수님 사람은 겸손한데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 낮아져야지 겸손한 줄 아는 거는 크게 또 이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고 생명이 넘치면은
자존감이 높아져. 내가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안 입어서도 자존감이 높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딴 거 가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절로 겸손해져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진정한 이 속사람하고 직결,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가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같은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혈안, 혈연. 우리가 식구가 특별하잖아요. 식구는 내 식구잖아요. 한 혈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해요. 모든 것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도요, 그 집 자식이에요, 여러분. 어려도 그 집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엄청 실수하고 연약해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으시면 안 돼. 응. 내가 아무리 지금 실수를 많이 해서도 그리고 예수 피를 지금 또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예수의 피, 그리고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은 나를 이걸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고생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 영의 친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입니다.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부모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때로는 내가 자녀에게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막 매도 때렸지만 그게 다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되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이상각에 나의 친부모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게 예수 피예요, 여러분. 피. 같은 피야. 하나님의 피나 내 피나 같은 피라니까. 이 예수 어린 양의 피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에요. 증거하는 말,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암송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했다고, 이 말을 내가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내가 실행했어. 내 삶에서 계속 실행해서 확실하다. 이것은 내 것이 된 말씀, 이거를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내가 신학 공부했다고 떨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저같이 설교했다고 떨지 않아요. 안 떨어요. 또 성경 구조를 암송했다고도 떨지 않아요. 뭐를 떠느냐? 증거하는 말을 할 때 떠는 거예요. 진짜인 말. 내가 체험해서 확실해. 어서 들은 말이 아니고 내가 체험해서 이건 확실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확실해. 어. 그런 말일 때 바로 떤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 그냥 해본 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고 했으면은 확실히 일어난다. 이렇게 됐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이죠. 그렇듯이 내 속에 확실해, 확실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확실하게 내가 20년 목회해서 경험이다. 그랬을 때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마귀가, 그 사람한테는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증거되는 말.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일단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내가 해봐야지.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되는 거를 봐야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저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숫자가 점점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머리가 아픈데 귀신을 쫓았어. 보더니 정말 괜찮아. 그 다음에 했는데 안 나가? 그 다음에 또 안 나가? 그 다음에 하니까 나가? 또 그 다음에 하니까 나가, 나가? 이렇게 막 번복을 해서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다가 결정을 내려, 결정. 알았어. 이게 안 되는 데는 얘네들이 버티는구나. 이런 걸 알아서 결국은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점을 찍었어, 점. 어. 야, 약을 먹기 전에 먼저 귀신부터 쫓아야지 돼. 어. 이런 것을 점을 찍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 그거 마귀가 떤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증거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가 늘어야 돼. 이런 말의 숫자가. 이게 파워야, 파워. 자, 세 번째는
죽기까지라는,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이 땅에 내 목숨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면 1등을 하는, 1등.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런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라. 1등하는 나의 최선, 최선, 이게 1등이에요. 상 얻는 자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밀려가는 거,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심전력 열심히 해야 돼요. 하려면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 성경에 보니까 제자도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자도가 나와요. 그 우리가 제자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신부는 제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제자도에 보면은요,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냐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놓고 끝에 가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야,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다 없어진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이게 성경의 기준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싸워야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어쨌든 이게 죽기까지, 죽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요,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의지예요.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라면은 왜 이렇게 하겠어? 바울 같은 사람의 모양은 이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것이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속에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뭔가 정말 뭐가 됐다 이런 증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요, 이 마지막 때는 점점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고 다 내려왔거든요. 다 쓰러지고 말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데, 아, 더 잘 살아요, 여러분. 당연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나 마나가 돼. 한인회가 돼버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속사람의 성장, 이것이 바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토록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존재하고 또 죽을 때 두려움 없이 우리가 바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어떤 상태로 내가 존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이런 것이 그냥 맨 내 삶에 엑스트라로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해서 다들 이렇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가을이 왔어. 가을은 추수를 해야 돼. 조금 있으면 겨울이 와. 아무것도 못해. 봄하고 여름에 네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는 거야 라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원회예요, 원회. 한 번 봄, 한 번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추수의 계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추수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에 뭐 심었죠? 예수 심었죠. 그럼 예수 심었으니까 뭘 거둬요? 예수 거두는 거예요. 예수 심어서 예수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가 되는 거에 엄청난 전쟁이 있다. 저절로 예수가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그냥 무나 배추는 그냥 물만 조금 주면은 그냥 크잖아요. 그것도 잘 되게 하려면 뭐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많이 해야 되지만 그건 저절로 이렇게 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주수는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고 엄청난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 치면은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마귀, 죄, 세상, 자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뭘 못 얻어? 생명을 못 얻게 하는 거야. 생명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생명 아닌 곳으로 자꾸 우리를 돌리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마귀와 죄와 세상과 자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싸워서 바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해. 어디까지 가야 돼? 예수 될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기 전에. 이게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오는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끝내야지요. 자 하나님의 소원, 우리 부모의 소원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공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때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해놓으신 일이 있고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 해놓으셨습니다. 증거하는 말 성경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싸우는 일 해야 돼요. 증거하는 말,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행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 것된 말을 다시 이렇게 선포하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전심전력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로 목숨까지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면서 참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이 말씀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